이번 영상에서는 인물 사진을 팝하게 연출하는 기본적인 3단계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인물과 배경을 밝기, 색조, 채도에 따라 분리해 대비를 주는 방법입니다. 먼저 인물은 밝게, 배경은 어둡게 분리해 대비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레벨 수를 선택해 줍니다. 레벨 수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적용해줘서 살짝 밝게 조절해줍니다. 레벨 수 레이어의 마스크 영역을 선택하고 블랙 색상을 칠해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줍니다. 전경색을 화이트 컬러로 설정해줍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해 이미지에서 인물 부분만 화이트 컬러로 칠해줍니다. 다시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레벨 수를 선택해줍니다. 레벨 수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이 적용해줘서 살짝 어둡게 조절해줍니다. 알트키를 누른 채 클릭 드래그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복사해줍니다. 배경 선택을 위해 단축키 컨트롤 I를 이용해 레이어 마스크를 반전시켜줍니다. 지금까지가 밝기를 분리해 대비를 추가해준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배경은 차갑게 인물을 따뜻하게 색조를 분리해 대비를 적용해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즈를 선택해줍니다. 선택 항목에서 레드를 선택해줍니다. 핸드 피커 도구를 선택해줍니다. 핸드 피커로 피부의 중간색을 찍어줍니다. 찍어준 위치에 조절바를 올려서 레드 색상을 추가해줍니다. 인물만 선택된 마스크를 Alt키를 누른 채 클릭 드래그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복사해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즈를 선택해줍니다. 선택 항목에서 블루를 선택해줍니다. 커브즈 조절바를 2로 올려서 블루 색상을 살짝만 추가해줍니다. 배경만 선택된 마스크를 Alt키를 누른 채 클릭 드래그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복사해줍니다. 지금까지가 인물과 배경의 색조를 분리해 대비를 추가해준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배경과 인물을 분리해 채도 대비를 적용해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휴 세처레이션을 선택해줍니다. 세처레이션 값을 조절해 인물의 채도를 올려줍니다.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복사해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휴 세처레이션을 선택해줍니다. 세처레이션 값을 조절해 배경의 채도를 내려줍니다.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복사해줍니다. 지금까지가 채도를 분리해 대비를 추가해준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3단계를 통해 인물과 배경에 대비를 줘서 인물 사진을 팝하게 만드는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해 보시면 연출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출 방법으로 반드시 3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게 작업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